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높였다는 국정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후계자 수업을 받는 둘째 딸 김주혜는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고위급 장성들도 러시아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파병 소식이 전해지며 군인들의 동요도 감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애도를 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비트코인이 4개월여 만에 7만 달러로 다시 돌파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 전망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심상치 않은 북한 정세가 보고됐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이 이동 중이고 북한 장성급 관계자도 여기 합류했으며 러시아 군사 영역까지 숙지하는 걸 보면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고요. 또한 그렇게 입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동요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참전을 하면서 외부의 적이 더 많아졌고 북한 내에서도 민심이 더 안 좋아진 거죠. 김정은 위원장 결국 암살 위협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무보트를 타고 압록강 유역을 둘러봅니다. 지난 7월 폭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김 위원장은 두 달에 걸쳐 8차례나 수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지난 2일 특수부대 시찰을 시작으로 인민군 2군단과 전략미사일 기지를 차례로 공개 방문했습니다.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 이런 가운데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김 위원장에 대한 경호 수위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또 북한이 이번 달 들어서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는 등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한에서 최고 전범으로 여겨지는 김정은 위원장은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암살 위협을 느낀 걸까요? 하긴 파병으로 인해 내부, 외부의 적이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강재목 기자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의 동향과 민심에 유독 신경을 쓰는 모습은 최근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민심 관리에 신경 쓰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짧은 기간에 상황을 챙기는 것은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올여름 대규모 수해에 이어 최근 러시아 파병으로 내부 불만이 증폭되면서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리 독재 체제라고 해도 전부 다 충성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비밀로 하고 있지만 만 명 가까운 병사들이 러시아에 파병됐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불만을.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로부터 요인 암살 타깃이 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북한이 향후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수장인 만큼 경호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교전 당사국, 실제 참전국이 사실상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위협도 일부 고려를 하지 않았나. 또 북한 주장대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사실이라면 실제로 평양 상공이 노출된 만큼 북한 지도부의 불안감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문입니다. 후계자로 꼽히는 김정은의 딸 김주혜의 지위가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김주혜가 러시아 대사와 담소를 나누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보좌를 받고 있는 게 그 근거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 8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배치 행사 장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뒤를 이어 김주혜가 걸어오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손을 뻗어 자리를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김주혜 모습은 김여정의 극진한 안내를 받고 또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성인에 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집중적이고 공개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는 건 확실합니다.
북한은 이외에도 공식 행사에서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있는 모습을 꾸준히 공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주애의 지위가 최근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와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나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장면이 김주애의 확고한 입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출 빈도를 조절하면서 당 행사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김주애를 부르는 호칭도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조선샛별 여장군, 향도 등으로 한층 격상해 표현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번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움직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은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또한 포격, 발사 등의 러시아 군사 용어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3천 명이 주로 밤에 훈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확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파병된 북한군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러시아군이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포격, 발사, 위치로 등의 용어인데 소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감청본에서도 통역 관련 문제가 언급됐었습니다. Братан, мы тоже уже на переводчике. Я 300 нужна эвакуация. Уже переводим эту хуйню. 우크라이나는 이미 북한군 3천 명이 러시아 남서부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에서 훈련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훈련장에서 주로 밤에 훈련을 받고 있지만 훈련 중인 병사들이 언제 어디로 투입될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추가 병력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포탄 제공을 비판하며 서방의 지원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 역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투에 들어가면 전투 장소가 어디든 미국 무기에 적법한 타깃이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는데,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 북한군을 공격에 투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러시아에서 훈련하고 있는 북한군 인원을 3천 명에서 1만 명으로 상향했습니다.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sent around 10,000 total soldiers to train in eastern Russia past several weeks. We have already seen a portion of those soldiers move closer to Ukraine.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우크라이나 근처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또 어떤 무장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투에 동원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전투 장소가 어디든 미국 무기에 적법한 타깃이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지상전에 나서는지 후방 지원인지 북한군의 역할을 두고 관측이 분분한 가운데 공격에는 투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인 쿠르스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Now what will break the stalemate? He is calling on other countries, North Korea for example. Or if Europe and NATO withdraws that in the coming months or years, that would probably be catastrophic for Ukraine. 미국이 북한군 투입으로 수적 열세에 처한 우크라이나에게 ATACMS 등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 국제사회 비난을 받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서방의 용병들이 배치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그래? 라고 하는 거죠. 또한 북한군 파병은 최근 비준한 북러 조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웨이트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 나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북한군 파병 관련 논란에 대해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서방 용병들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приводил конкретные данные о том, что в ряда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воюют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западных армий. 서방 용병과 위성 정보 데이터 없이는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정직하고 공개적이라면서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предполагает, среди прочего, оказание содействия друг другу в случае, если на одну из стран участниц договора будет совершено военное нападение. 조약에 따라 북한군 파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전달한 무기의 규모가 최소 2조 4천억 원에서 최대 7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독일 싱크탱크의 추산이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2만 명까지 투입할 경우 추가로 8천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가장 얻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우선 지난 5월 발사 2분 만에 폭발해 체면을 구긴 군사 정찰 위성 기술을 러시아에게서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 협력을 받아 군사 정찰 위성 재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죠. 우리 정부가 군사 기술 이전을 북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니까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만큼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로 솟구치던 발사체가 화염에 휩싸이며 폭발합니다. 지난 5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북한도 발사 실패를 인정했는데 군 당국은 실패의 원인을 발사체 엔진 연속 계통 문제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재발사 준비에 나선 정황이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현재 북한은 첨단 부품 도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파병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혈맹으로 격상된 러시아의 기술 이전 여부입니다. 대기권 재진입하고 다탄두 기술은 아직도 북한이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기술을 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북한에 도움을 줬을 것이고 기술 이전을 통해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감시 범위가 넓어져 당장 우리 군의 움직임이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파병 소식을 알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북한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해야 하는지 내부 동요가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이 주민들에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입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거짓말까지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게 국정원 설명입니다.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MBN이 취재한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군인들은 휴대전화가 없어도 파병 소식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기한테 전화가 없어도 누구를 통해서 자기 가족한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 지금 어디에 간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눈치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 파병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강해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북한의 참전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보내기로 했죠. 대통령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 양국의 대응 방안 그럼 구체화된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건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했다며 우크라이나와도 활발한 정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대전 경험을 얻는 것도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 대표단을 자국에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한국과 정보 공유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 대해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크다는 의미겠죠. 김세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기사에서 북한군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참전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 장병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어와 북한어 중에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 북한 말의 문화어 중에서 바이러스라는 단어는 러시아 비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하지만 폭격이나 발사 같은 군대 언어, 소통에 문제 생긴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북한의 부대 중에서 특히 공병 부대의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뭡니까?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의 분석 내용 때문인데요. 울라디슬라우 셀렌진 요우는 북한 공병 부대 진지 구축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새로운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 새로운 방어 구조물부터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보시면 북한 탕 자체 적이 들어올 수 없게 방어 구조물로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그런데 지금 2만 명 얘기도 나왔지만 북한의 군사력을 고려하면 러시아에 최대 10만 명도 보낼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바로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발간한 보고서 관련 내용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 병력 규모 고려하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10만 명까지도 파병할 수 있다고 직접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실제 코로나 이후 북한 주민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외로 주민을 보내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또 파병 군인 수가 많을수록 대규모 탈영도 북한에겐 감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만여 명만 가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긴 북한의 주 장병들이 다 나가는 것도 또 네. 불안할 거예요. 네. 또 보고서는 러시아에 2만 명을 파병할 경우 김정은이 연간 5억 7,200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7,900억 원을 수입으로 축적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예, 돈이 급한 북한이지만 불안감이 더 큰가 봅니다.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반이민, 인종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정도의 혐오 발언이 쏟아진 데 대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 장소가 과거 친나치 세력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곳이라 트럼프를 향해 히틀러, 나치 공방까지 벌어졌죠. 이런 가운데 우편 투표함이 방어로 보이는 화제로 불타는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서부 워싱턴주의 한 우편 투표함에서 자욱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쏟아집니다. 경찰과 공무원들이 수습해보지만 수백 장의 투표용지는 이미 불타버린 상황입니다. 이어 서부 오리건주에서도 두 개의 투표함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은 발화성 장치를 확인해 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 열기가 격해지는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는 각각 북부와 남부 경합주를 찾았습니다. 북부 미시간을 찾은 해리스 부통령은 연일 트럼프 후보의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Anyone who suggests we should terminate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ould never again stand behind the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ver again. Never again. 이어 팟캐스트에 출연해 흑인 남성 유권자들을 겨냥해 여러분이 트럼프 클럽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대규모 유세 때 소수 인종 비하 발언으로 공격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 조지아 유세에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He's Hitler. And then they say he's a Nazi. I'm not a Nazi. I'm the opposite of a Nazi. Well, now the way they talk is so disgusting and just horrible the way they talk. 이어 기독교 모임 행사에 참석해 자신이 암살 시도에서 살아난 것은 기적이며 신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미국 언론은 권력을 넘겨줄 씁쓸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이곳 백악관도 새로운 주인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 대선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지 금이나 달러,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금 거래소입니다. 최근 금 한 돈이 50만 원을 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자 사람들의 문의가 쏟아집니다. 아, 51만 8천 원이 네. 금이고, 이제 저기 수공비도 따로 드려야 되고. 네. 아, 왜 이렇게 금값 오르는 거예요? 중동 정세 불안에다 미국 대선까지 역대급 혼전 양상을 보이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무슨 뭐 사건이나 뭐 일어나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이제 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다고 옛날부터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금값을 상승시키는 여러 인수들이 충분히 반영됐는데도 그 이상으로 오르고 있어서 조금 아주 좀 많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도 1390원대를 넘나들며 1400원을 넘보고 있고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도 4개월 만에 7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되면 보조금 철회와 관세 분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관련주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제 코스피의 수출주의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그쪽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강달러 기조에 따라 금융주나 친환경 정책 축소에 따른 에너지주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해리스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가 전망이 밝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돼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에 좀 주목하는 게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양 후보 정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공격적 투자보다는 관망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조언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숨진 서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딱 2년이 됐습니다. 국회와 이태원역 등 서울 곳곳에서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위로를 전하는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녹색평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와 애도의 메시지를 함께 읽는 낭독문화제가 시작됐는데요.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유가족 등 추모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오늘 낮부터 이태원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이곳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참사 현장에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들, 딸, 손주도 될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저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좀 달래고 싶어서 이 날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연차를 내고. 한편 오늘 오전 국회에서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위로를 전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국가기관이 지도하는 첫 공식 추모제로 유가족 120여 명과 여야 의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녹색혁명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유가족과 이태원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이태원이 어떻게 기억이 되길 바라고 있었을까요? 장동훈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올해 58살인 박영수 씨는 2년 전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29살 아들을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경기도 포천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간 그날 새벽의 찬 공기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차를 끌고 밤새 새벽에 애들 아빠하고 애 찾아서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너의 얼굴을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유가족들도 참사 때문에 헬로윈이 금기시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우리 젊은 청춘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건전하게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참사 이후 뚝 끊겼던 방문객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상인들도 여전히 2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예전 분위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헬로윈만큼은 이태원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겁이 납니다. 이 조그만 가게에서 12시까지 한 200만 원을 팔고 있었어요.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20만 원씩밖에 못 팔았어요. 이태원이 더 이상 슬픔의 공간으로만 남지 않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 없이 다 같이 위로하고 이태원도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행사 같은 거를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태원 참사 2년,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다시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를 많은 이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오늘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열렸는데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소송 대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소송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효 소송에서는 이기더라도 재시험을 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한여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 논술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시험의 공정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함께 제기한 시험 무효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해당 전형이 전면 중단되고 기각될 경우 합격자가 발표된 상태에서 소송을 이어가야 합니다. 가처분 소송 결과는 해당 논술 전형 합격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15일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가 논술시험 무효 소송에서 재시험 이행 소송으로 최근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수험생 측이 이기더라도 연세대 측에서 재시험을 거부하며 강제할 방법이 없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겁니다. 나는 이 시험의 결과만으로 입시는 정해진 결과가 나오는데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연세대 측은 공정성에 어긋난 요소가 없었고 그에 따라 재시험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논술 문제와 관련된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멸종된 줄 알았다가 기적적으로 발견해 복원에 성공한 지리산 반달 가슴곰이 이제 80마리 이상이 됐습니다. 종 복원 사업을 한 지 20년 만이죠. 이젠 지리산에 갔다가 곰과 맞닥뜨리는 일이 발생할 정도가 됐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4살이 된 반달 가슴곰 삼형제입니다. 뒤엉켜 장난을 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건강해 보입니다. 반달 가슴곰은 1983년 밀렵꾼이 산행해 죽은 것을 끝으로 멸종된 줄 알았지만 1996년에 지리산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4년 5마리밖에 없던 반달 가슴곰은 현재 80여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년간 노력 끝에 종족 보존을 위한 최소 개체수인 50마리를 넘겼습니다. 수가 늘며 사람과 맞닥뜨리는 일이 종종 있어 두렵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지정된 탐방로로 다닐 경우 반달 가슴곰과 마주칠 확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이 야생동물에게 금속종이나 방울로 자신을 알리면 더욱 만날 확률이 줄어들 것이므로 주민과 탐방객에게 해당 물품을 나눠드리고 마주친다고 해도 먼저 위협하지만 않으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일은 드뭅니다. 육식을 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도토리 같은 나무 열매를 주로 먹는데 배설물에 씨앗이 함께 나와 씨앗 배달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을 우리나라 생태계의 자연적인 구성원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들의 서식지에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잘 지킨다면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숙박이나 캠핑 예약 앱에 올린 사진을 보고 괜찮다 싶어 예약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시설이 형편없던 경험들 있으시죠? 특히 캠핑장은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시설이 설명과 다르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플랫폼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핑족인 이모 씨는 한 예약 앱을 통해 잡은 캠핑장 사이트를 직접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으로 본 캠핑장의 모습이 실제와 너무 달랐기 때문인데 시설은 낡았고 사용 가능하다던 수영장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수영장에는 거의 물이 받아져 있지도 않고 시설들도 다 낙후되어 있고 설거지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배수가 안 됐던 경우도. 계곡 뷰라 있지만 우선 배치받은 장기 숙박자 텐트에 시야가 가려지고 깔끔하다던 캠핑장 주변엔 풀이 무성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 문제는 공공이 관리하는 캠핑장이 아니라 주로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불거집니다. 예약 앱 이용자 10명 중 4명 넘게 관리가 부실하다고 답했고 위약금이 공지와 다른 경우도 30%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캠핑장뿐 아니라 예약 앱도 함께 책임을 지는 쪽으로 관련 약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불만이나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그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를 실시하는 등 플랫폼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할. 정부는 또 주차가 어려우면 취소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결제 때와 같은 방법으로 환불받는 조항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난 20일 인천 서구의 한 공장 단지에서 큰 불이 났었죠. 그렇게 거대한 연기 기둥은 본 적이 없다는 목격담이 줄을 이었는데요. 건물 76개 동이 불타버린 이 화재,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불이 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뼈대만 남은 건물과 잔해 앞에서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한 설비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76동을 집어삼켰습니다. 피해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와서 다니기도 어려운 열악한 도로 때문입니다. 축구장 60개 넓이에 130곳 넘는 공장이 들어서 있지만 진입로는 폭 10m도 안 되는 편도 1차로 도로 두 곳뿐입니다. 지도를 보면 대로와 이어져야 할 도로가 4개 더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무슨 미로처럼 막다른 길로 모두 끊겨 있습니다.
이렇게 다 도로를 내줬으면 그 많은 소방차 진입이 훨씬 수월했겠죠. 그럼 조금 더 진화가 빨랐을 거고. 지난 20일 소방은 주변 5~6개 소방서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60대가 넘는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불이 번지는 공장 단지 한복판까지 접근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불이 번지는데도 소방차가 오지 않자 곳곳에서 공장주들의 고성이 터졌습니다. 살릴 수 있는 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살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못한 게 안 꺼주잖아, 그거를. 이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산업단지가 아니라 공장이 하나둘씩 들어서며 자연 발생한 곳으로 도로도 그때그때 계획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인천시와 구청은 그저 공장 하나하나의 건축 허가만 내줬지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불이 나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도 큰 불이 나 똑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인천시와 구청은 녹지 축의 훼손을 막는다는 이유로 도로를 만들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든지 다 빠르다는 MZ세대들은 벌써부터 긴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통업계도 서둘러 방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2030이 많이 찾는 서울 성수동의 의류 매장입니다. 11월이 채 오지 않았지만 패딩과 코트, 점퍼 등 한겨울 상품이 마네킹에 내걸렸습니다.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을 대비하려는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올겨울이 유독 춥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요.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혹시 싼 가격에 하나 건져갈 수 있나. MZ세대가 가장 고려하는 건 역시 가성비입니다. 4,900원 발열 레인, 5만 원대 패딩 등 트렌디함과 가성비를 동시에 잡은 아이템으로 주머니가 얇은 MZ세대 공략에 나섰습니다. 2030 세대들을 취향과 어떤 수요를 반영해서 다양한 겨울 아우터와 기능성 발열 내의와 같은 이제 이른 한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특별한 가격에. 지난주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뒤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소품을 찾는 문의도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어진 고물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즐기려는 2030 세대의 홈트레이닝 관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넘게 늘었습니다. 이제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는 2030 세대들이 이제 그런 시간과 공간에 좀 제약받지 않고 이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라진 추위에 긴 겨울을 나기 위한 MZ세대의 월동 준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막말과 고소취하대가 1억 원 요구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회장 불신임, 다시 말해 탄핵 여부를 표결에 붙일까를 결정하는 긴급회의가 잠시 후에 열립니다. 의협의 비대위 체제 전환 시도는 지난 5월 임현택 체제가 출범한 이후 아직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받아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최근 자신을 비방한 사람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 원을 가져오라고 하는 녹취가 공개돼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소리 듣는 것도 지친다라고 남겼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환자단체와 대한조현병학회까지 나서 특정 병명을 악의적으로 사용해 낙인시키는 행위라고 장애인 비하에 대해 비판한 겁니다. 의협회장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은 임 회장의 돌출 행동은 결국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만들었습니다. 의협 대의원의 운영위원회는 잠시 후 8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설치 등 안건 상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건 상정이 의결되면 대의원회는 다음 달 10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안건을 표결에 붙입니다. 한편 의사사회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물러나고 비대위가 운영되면 의정 갈등 해소도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의대생들이 기억 없는 수업 거부에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맹 휴학이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사실상 조건 없이 휴학을 허용한다고 밝혔거든요. 여야 의정협의체의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참여하게 하려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정 밖으로 나간 의대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올해 2학기 등록률은 고작 3.4%에 그쳤는데 나머지는 군입대나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예과 1, 2학년들은 수능 준비하고 중간 안 된 학교로 옮기려고요. 정부가 내년도 1학기 복학을 조건으로 휴학 승인을 허용했지만 복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따라 휴학 승인을 허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출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동맹 휴학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대학의 절차상 자율권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걸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일단은 뭐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었으니까요. 나머지 의료계 단체들도 정부의 어떤 대화의 진정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전히 강성 기류인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의사협회는 올바른 판단이라며 긍정적으로 봤지만 협의체 합류 여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며 유보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서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잠깐, 다 민주당 의원들 같은데 뭐라고 쓴 겁니까? 네, 이재명은 무죄라고 썼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다음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서명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면서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겁니다. 이 온라인으로는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대국민 탄원서도 받고 있는데요. 네. 1심 선고 전까지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만 명 가까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1심 선고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민주당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검찰 때리기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사들을 재판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 자체가 흉기입니다. 정성래 법사위원장은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검찰 행태를 문제 삼으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누구한테 뭘 토로했다는 겁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최근 한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1시간 가까이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활동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통화 여부가 사실인지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 여사가 통화했다는 야당 대표 누굴까요? 네, 현재 원내 정당 기준으로 야당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등 총 6명인데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김 여사와 통화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출신인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유력 후보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허은하 대표하고 통화를 했답니까? 네, 오늘 허은하 대표가 오늘 오후에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네.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봤는데 네. 일단 김 여사와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다만 최근이라는 단서를 단 만큼 허 대표가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중진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왜 모인 겁니까? 혹시 김 여사 문제 때문입니까? 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권영세, 김기현 의원이 오늘 조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나경원 의원까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최근 여권 상황에 대해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면서 대통령실과 한 대표 모두를 향해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내일이 한 대표 취임 100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권 잠룡들이 모였다? 시기가 미묘합니다. 네, 실제로 성명문을 보면 한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가 꽤 많았습니다. 운동권 정치의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다. 여당이 흔들리면 직무유기다. 이런 표현으로 한 대표를 비판했는데요. 참석자 대부분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만큼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한 대표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는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보수가 걱정돼 모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서영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교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실형이 선고될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살던 50대 한국인 A씨가 체포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A씨는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자택에서 연행된 뒤 격리돼 조사를 받다 지난 5월부터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반간첩법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했던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该 한국 국민 因 涉嫌 间谍罪 被 중方的 有关 부门 依法逮捕.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범위를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크게 확대했는데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법 시행 이후 미국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국 국적 여성이 구금되는가 하면 중국에서 40년간 일한 영국 사업가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와 주중 한국 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어제 새벽 부산에서 뺑소니 차량에 연이어 치은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첫 사고를 낸 운전자는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사고 이후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반병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부산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SUV가 쏜살같이 지나가자마자 여성 한 명이 도로에 쓰러집니다. 2분 뒤 다른 SUV가 쓰러진 여성을 또 치고 가버립니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머리를 감싸며 뒤돌아서고 다른 목격자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차량 두 대에 연이어 치인 70대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두 운전자 모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뺑소니 차를 추적한 경찰은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두 운전자를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첫 사고를 낸 60대 남성은 체포 당시 면허 정지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사고 이후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반병만 마시고 회사로 출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주를 산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술을 구입한 거라 확인되는데 술을 반병 마셨다는 건 자기 주장이에요. 확인해봐야 됩니다. 지난 5월 음주 뺑소니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가수 김호중 씨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음주 사고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혹시 포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K-POP 스타의 사진을 인쇄한 포토카드의 줄임말인데 요즘은 돈을 받고 거래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런 포토카드 123만 장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판 40대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몇백 원에 사서 만 원 넘는 가격에 판 겁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장된 카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이돌 얼굴이 인쇄된 이른바 포토카드입니다. 주로 초중학생들이 많이 사는데 아이돌 앨범에 끼워 팔기식으로 판매합니다. 정품 가격은 대략 한 장에 만 원이 넘고 희귀한 건 수십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주로 앨범에서 세부를 구매하거나 이렇게
그런데 이곳에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스티커하고 그다음에 포토카드하고 증명사진 멤버들하고 세트 나온 거예요. 이른바 짝퉁 포토카드입니다.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이런 가짜 포토카드를 밀수입해 판매한 40대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123만 장을 몰래 데려왔습니다. 원가 400원에서 1,000원 상당인 포토카드를 온라인상에서 1만 원 선에 판매하여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부산 본부 세관은 K-POP 스타의 인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필리핀으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척하며 마약을 들여온 남성과 이를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의심을 피해 공항 검색대를 자연스럽게 빠져나온 건데 이렇게 밀수한 마약만 30만 명분입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리어를 끌고 배낭을 맨 남성이 아내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평범한 가장처럼 보이는 이 남성.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조직원 30대 A씨입니다. 마약을 유통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타고 경북 경주의 한 외딴 마을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지난 6월에서 9월까지 A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처럼 필리핀으로 출국해 마약을 들여왔습니다. 현지 총책에게 전달받은 마약을 배낭 일부를 뜯어 숨기고 나머지 공간에 과일칩을 넣어 필리핀 공항의 엑스레이 검사를 피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는 가족과 손을 잡고 나와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검사 역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여성이 자수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운반체 K씨는 인적이 드문 이곳 공원 표지판 아래에 있던 필로폰 200g을 꺼내 가져갔는데요. 경찰은 필로폰을 두고 간 차량을 추적해 유통체까지 검거했습니다. A씨 등은 35억 원 상당의 필로폰 6.643kg과 케타민 803g을 들여왔는데 무려 30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가족여행을 가장하여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경찰은 마약을 밀반입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과 범죄 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자동차 격전지 하면 전통적으로 미국을 떠올리실 텐데 요즘은 중동 시장이 뜨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늘면서 차량을 구입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모터쇼가 개막했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 업체들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현지에서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랍권 최대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막강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소비가 늘자 글로벌 기업의 주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완성차 분야에선 한국과 일본, 중국의 삼각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도시 제다에서 열린 모터쇼에서도 치열한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업계는 새로운 픽업 트럭을 선보이며 차종 다각화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작업 용도로 만들어져 투박한 형태를 띠었던 기존 트럭과 달리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품격 있는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Design outside and inside, the hire of car. It's very good. I like it. 레저 문화가 발달해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픽업 트럭 구매가 활발한 미국과 호주 등에서 특히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hat pickup market and customer needs have undergone rapid changes in recent times. 중국 기업들은 값싸고 안전한 보급형 전기차를 앞세우며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소형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동시에 화재 가능성이 작은 배터리 탑재 기술도 내세웠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눈에 띄는 새로운 시도 없이 누구나 믿고 탈 수 있는 차량임을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대중성을 갖춘 차부터 고성능 차량까지 경쟁사보다 안정성이 뛰어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모터쇼는 한중일 3국이 경쟁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 일기 신도시 중에도 먼저 재건축을 하게 될 선도지구가 발표되는데 이쪽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재건축 동안 신도시 주민들이 이주해서 살 집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러다간 선도지구 발표 물량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 첫 재건축 단지를 선정하는 선도지구 공모에 47곳, 5만 9천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달 8천 가구의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호가는 뛰었지만 거래는 잠잠합니다.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는 겁니다. 결정이 나야 이제 그 가격이 좀 뭐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분당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달 중순 0.3% 넘게 오른 이후 최근까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뜨거웠던 열기가 식은 데는 이주 대책이 마땅치 않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2027년 성남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이주 단지는 1,800가구, 선도지구 발표 물량의 4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몇천 세대인데 그 뭐 한 일부밖에 이주할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부담스러움 때문에 아마 교육과 직장 문제 등으로 생활권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입자 이주 대책을 비롯해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도시별 이주 대책이 담긴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이주 대란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젯밤 기아 타이거즈가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방인 광주에서 우승의 감격을 만끽한 건 3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우승 공약이었던 삐끼삐끼 춤을 춘 감독과 선수들, 그리고 열광한 팬들, 밤을 잊은 광주에 신영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묵직한 직구로 삼성 김성윤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경기를 끝낸 기아의 마무리 정혜영이 포수 김태군과 얼싸안으며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오른 기쁨을 나눕니다. 더그아웃에 있던 기아 선수들도 전부 그라운드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챔피언스 필드는 광주 팬들의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팡파르가 터지고 흐르는 남행열차의 선율.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두고 전임 감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질되는 혼란 속에 지휘봉을 잡은 KBO의 첫 1980년대생 감독 이범호. 초보 감독이란 주위의 우려를 씻어내고 데뷔 첫 해 통합 우승을 이뤄내며 단숨에 명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행가래를 타며 정상의 기쁨을 만끽한 꽃보모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한국 시리즈 우승 공약으로 내걸었던 삐끼삐끼 댄스를 추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도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남아 우승의 여운을 즐겼고 팬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감동을 함께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스윙 삼진 잡고 다 같이 포효할 때 그때 약간 월카해가지고 7년을 기다려왔는데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37년 만에 빛고을 광주에서 나온 우승 행가래. 12번째 별을 새긴 기아에 취한 광주의 밤은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뜨겁고 또 길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 아래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대기 중에 습기가 가득해서 내일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아서 예년보다 훨씬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11도로 출발해 한낮에 21도로 오늘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동안 광주가 22도, 부산 24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주 후반 남해안과 제주, 영동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